배. 왜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. 이게 재밌나 봐. 두근하게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. 키워줄게. 역시 그 했어. 요 오늘 이 질문을 지금 네 번째 물어보 계십니다. 아 오늘 비영 날이 갈수록 이제 이 뭐라 해야 돼. 참 이 연습생 때는 저랑 이게 쿵짝이 잘 맞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형이 듬직해져 가고 있더라고요.
분위기 반전되는 거 봐. 이게 바로 교차 편집이구나. 저는 캐스터넷 할게요. 어, 좋지. 저는 박수 치고 전, 있으면 안 될까? 전 지퍼 올리고 있겠습니다. 이제 키로스 이제 막 큰일 났어. 할아버지 이제 막 병원비도 없어. 그런데 거기 자신이 슈키가 타카가 형 아빠요. 형 저만 듣고 이제 좀 칭찬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슈키 친구들이 슈키를 필두로 럭키 럭키 있고요.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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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 럭키 제다 럭키 네. 현실 좀 딱 죽여 줄지. 현실 제가 할 거야. 되게 빠당빠당한데. 찐빵하다.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때. 방금 찐 찐빵하다.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되게 귀여운데요? 아 되게 난 이 형도 약간 멋지 상황. PC. 오케이, let's go. 교실 가고. 아야, 네, 잘하겠습니다. 귀여운데? 귀여운데?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교포 스타일로. 네, 교포 스타일로 해주세요. 오, 예? 오케이. 세상에 존재하기 싫은 느낌이야. 아무리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. 계속하시죠. 계속하시죠. 나 누구가 한번 써주겠지. BTS tour, speak yourself. Let's go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봄비로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봄비요? 진짜 겨울에 나온다. 계단 올라갈 때 따다다다 이러면서 올라갔어. 에이, 그 정도? 아, 너무 떨려가지고.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이런 거. 장남이네. 아버지입니다. 김광희 아버지.